너무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리고요.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 그 한여름에 한겨울에 시작해서 이제 그 월드컵 기간 때 끝났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죠. 아주 모기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야외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아주 격한 그런 씬이나 어떤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워낙에 이런 아주 격한 감정과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 피로도 굉장히 쉽게 오고 그리고 아주 더 무겁게 내리치누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각오를 했었죠. 이런 작품을 제가 선택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중고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아, 비교요. 비교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오래전 기억에서 그런데 금자 씨는 되게 짧게 나왔죠? 조금. 그래서 되게 좀 목말랐었죠. 예. 더 나쁜 짓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3카드 정도였었는데 원래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좀 이렇게 뭐 개로도 만들었다가 뭐 하여튼 일단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너무 또 과잉이죠. 좀 그때는 그리고 또 그때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영애 씨한테 맞았죠 그때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아프고 좀 참을만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맞고 이영애 씨가 아닌 이병헌 씨한테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더 아프고 아주 더 징글징글했습니다.